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맞은편의 아라바 광약곧 바란과 도별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율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해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해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일으킬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반네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추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서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선을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것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여,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 노아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에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떼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커피의 한 종류이죠. 그리고 라떼는 달고 맛있습니다. 데 말로 전해지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글이 달지만은 않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라떼는 말이야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아니야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세대에게 조언을 주기 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진심이 묻어 있느냐, 사랑이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쓰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라떼는 말이야, 였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이러 했는데,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때 나도 너무 부족했고, 너무 어려웠다. 잘 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 당신들은 잘하고 있다. 우리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자.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모세가 진심을 담아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담아서 조언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픈 모세의 라떼는 말이야라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네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이제 출애굽 2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출애굽 1세대들과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했던 1세대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시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때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 과오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또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날의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역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모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40년 전에 신해산이라고도 불리우는 호랩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신해산을 떠나서, 호랩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고 또 밤에는 춥고 그리고 깜깜한 곳입니다. 치륵 같은 어둠 속에 처한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더위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봐도 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1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1 세대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0명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38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원망하며 다시 애급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왜 1세대의 과오를 2세대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었을까? 자신들의 그 잘못을 들쳐내면서까지 이 세대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야 사건, 그 이후로 38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지금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난 땅을 차지하고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38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1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땅을 보고 있었고 그 땅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하, 하나님께 서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또 마음에 새겼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두렵다. 힘들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고 누가 우리를 이끄시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하라 하셨다. 우리 앞에 싸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출애굽 이세대들은 결정의 때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근데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차지하라 하면 차지하고 거역을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또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변해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미쳐 깨닫지 못해도 내가 두려운 상황에 있어도 거역하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들려 주셨으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현실을 보기보단 우리 안에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말하는 두 번째는 경솔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은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모세는 당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진노하셨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무기를 잡아 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다시 산지로 올라갑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잘못을 만회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올라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듣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다시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지.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의 복이었고 그 자신들의 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경솔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출애굽 2세대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모세는 2 세대에게 말을 해요. 경솔함을 버려라. 1세대들이 했던 그 경솔함 너희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보다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나의 의지와 판단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미세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이 정도면 되겠지 내 생각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받기 충분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의의를 구분하라. 또 하나님께 순종과 나의 열심을 점검하라. 주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뜻대로 경솔하게 생각하고, 또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묻고, 그 뜻에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경험들과 지식들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너무나도 쉽게 주의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이고 또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과거를 통해서 출애굽 2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솔함을 버리라고. 제가 처음에 사역을 첫 사역을 시작할 때그 사역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 사역지를 소개를 받기도 했고 또 콜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배는 계속해서 사역지가 나오면 그 나오는 대로 저에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때 제 생각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렇게 사역지를 결정하면 너무 경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파트전도사이고 금토주일만 나가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소개를 받고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첫 사역지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사역지를 위해서 21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제가 알고자 해도 알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데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순종을 받고 간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축복의 땅이었음을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또 아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선한 목자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그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져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경솔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가? 삶의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할 때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주님을 거역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의 불순종과 거역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역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 하며 나왔 기는내 안에 불순 종과 또한 거역 의영을 물리쳐 주시 옵소서. 아버 지 하나님 우 리가 현실 을 바라보 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 과그 안에서 아버지 걱 정과 근심 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을 거역 하지 아니하 게하 시고, 주님 을 외면 하지 아니하 게하 시고, 주님 을 떠나 가지 아니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주 님의 말씀 에 전적 으로 순 종케 하여 주시 옵소서. 오직 주님 만을 바라보 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만을 의지 하고 신뢰 하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크고 두려운 광야 를 건너 게 하신 주님 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거역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4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주의 일을 하면서 경솔하게 내가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chee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면서 경솔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했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옵드려 아버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히 아버지 하나님 행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버지 내 삶의 왕으로 아버지 모셔드리